고맙습니다.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한동훈입니다. 저는 동대구역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서문시장을 생각하면 심장이 뜁니다. 그곳을 가득 채워주셨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더 감동을 받았던 곳은 경산시장이었습니다. 경산시장에서 경륜의 최경환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30대 조지현 후보가 격전 끝에 이겼습니다. 우리 경산에서 30대 조지현이 승리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조지현 후보가 저를 꼭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조지현 후보 같은 새로운 정치인을 보수가 키워내고 보수가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 누가 어떻게 이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에 관한 위대한 결단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낸 위대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의 뚝심을 존경합니다. 대구 경북의 기라성 같은 기업인들의 혁신을 존경합니다. 그 무엇보다 대구 경북의 위대한 시민들의 애국심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면서 손이 까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처음 해봤잖아요. 그때 오래전에 제가 TV 등에서 통해서 본 박근혜 대통령님의 붕대 감은 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총선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뵀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저에게 과거에 어떻게 손을 붕대를 감았는지, 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차 안에서 어떻게 김밥으로 영양 보충해야 되는지를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우리에게 큰 과제였던 의료 파업의 해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식견으로 오랫동안 좋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큰 마음 가지고 큰 정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 어떤 정치를 바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물리쳐달라. 보수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달라.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켜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몇 달 만에 다시 당대표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사실상 모든 분들이 지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지금 나가면 죽기 딱 좋다. 더 망할 테니 더 망한 다음에 너를 찾을 때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러길 바라십니까? 제가 그러길 바라십니까?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대구가 자랑하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창이 되겠습니다. 너에게 100일이 짧았다. 너라면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폭풍 속에서 맨 앞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